별이 빛나는 밤밤 바라바밤 밤 야라리 야라라 별이 빛나는 밤밤 오 잠깐만 벌써 음악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저쪽인가? 어 저기랑 가봐야겠다 오늘 밤 너희에게 들려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노래 연습들 중이신가 봐요. 네. 아 노래하시는 분들이시구나. 예, 저희는 제주도에서 상쾌한 긍정 에너지를 전달하고 있는 밴드 디 디오 디오 입니다. 반가워요. 아니 제가 저기 멀리서부터 네. 소리에 이끌려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네. 아 예. 아까 그 어떤 노래 연습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 방금 들으신 곡은 별빛 밤하늘이란 노래예요. 아 진짜 제목처럼 네. 이 밤하늘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실례가 안 된다면 좀 그 노래 다시 한번 좀 들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물론 당연하죠. 오래전 아주 오래전 내려오는 신비한 이야기 보고도 믿을 수 없고 듣고도 믿을 수 없는 기나긴 여행의 끝에 나는 너를 찾아왔어 무수히 반짝이는 별빛을 보여줘 오늘 밤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의 노래 줄게. 야, 브라보. 대박. 야. 아니 제가 그 제주를 함께 노래할 사람들을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여기 계셨구나. 저랑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안 그래도 저희가 내일 음악적 영감도 얻을 겸 올레길을 한번 가려고 하는데. 아, 올레길요? 네. 올레길 또 제가 잘 알거든요. 네. 어떻게 좀 제가 같이 따라가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잘 됐네요. 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우리 하나 이제부터. 자, 그러면 우리 서로 약속하는 의미에서 하나, 둘, 셋 하면 올레하고 네, 우리 만나요. 아시겠죠? 자, 하나, 둘, 셋. 올레! 나와 함께 여행을 떠나자. 새로운 세상을 너에게 선물할 테니. 어서 와. 잡아준다면 황금빛 하늘을 선물할게 어서와 내 손을 잡아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게 될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는 제주 올레 1코스입니다 들썩들썩 벌써부터 흥이 나는데요 어서와 내 손을 잡아준다면 황금빛 바다를 선물할게 아우 아, 이 음이 제대로 맞는지 모르겠네요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필이 아주 그냥 넘치는데 아니 근데 오늘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죠? 어디 계시나? 노래나 불러야겠다 그냥 어서 와 내 손을 잡아준다면 손 한번 잡아줘 있어 너를 어서 와 내 손을 잡아준다면 황금빛 하늘을 선물할게 어서 와 내 손을 잡아 보여줄게 아 어서 와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디오드의 노래에 심취해 있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었는데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오늘 왜 여기 올레길로 오라고 하셨죠 저한테? 아 저희가 이렇게 네. 딱 제주도에 사는데 저희가 뭐 여러 곳곳을 돌아다녀봤지만 이렇게 올레길은 저희가 걸어본 적이 없어요 다 같이 그래서 오늘 다 같이 이렇게 걷고 싶어가지고 네.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 올레길 걸으면서 또 이 많은 영감, 음악적인 영감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네, 가시죠. 자. 어서 와 내 손을 잡아준다면 하이파이! 황금빛 하늘을 선물할게. 짝 빛나고 있고 너의 눈동자 아름답게 눈이 부시도록 빛나고 있던 무채색으로 음이 건조하던 차갑던 나의 세상을 따뜻하게 빛나게 해준 너는 어디야 너는 어디야 수원이 아름답게 비추는 형형색색 빛깔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대는 컬러풀로 아름답게 비추는 일곱 빛깔 무지개로 눈이 부시는 아 녹네요 녹아 이 좋은 음악 또 들려주셨으니까 혹시 구럼비 나무 들어보셨어요? 구럼비 나무요? 네 선물에는 또 선물로 화답을 해야죠. 제가 구럼비 나무 열매를 한번 또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 자, 이게 구럼비 나무 열매라는 거예요. 보셨어요, 혹시? 처음 봤어요.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강낭콩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이제 올레길 걸으면서 느낄 수 있는 묘미인데 요거를 또 한 명만 한번 먹어보고 어떻는지 맛이 아무래도 오늘 또 가수분들이시니까 저음 대결을 해서 저음이 끝까지 내려가지 않으신 분이 드시는 걸로 네. 저부터 할게요. 네. 아 처음 하는 게 유리하니까. 아, 네. 게임을 갑니다.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자, 맛있게 한번 드셔보세요. 네. 농담이고. 한번 드셔보시고 어때요 되게, 드셔보시니까 맛있네요 맛있어요? 네 포도랑 되게 비슷한 맛이 나요 포도요? 오 단맛이네요 궁금해하시니까 하나 드셔보세요 아, 네. 아니, 진짜 포도인지 하나씩 진짜 드셔보세요 달달하죠? 네 우리가 또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걸어다 보니까 약간 갈증난 상태에서 먹어서 더 단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올레길 묘미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네. 오, 진짜 색깔 우와. 진짜 빨갛지 않아요? 네. 야, 올레길에 구렁비도 있고 산딸기도 있고 진짜 빨고 맛있어 보이죠? 아, 진짜 맛있어 보이죠? 네. 네. 맛있어 보이죠? 정말 맛있어 보이죠? 네. 진짜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조심. 진짜 달다. 야, 이거 아까 저기서 따신 거예요? 네. 오, 진짜 빨갛네요. 내가 와서 하나 따줄게. 아니 근데 먹고 나니까 뭔가 원기 회복이 되는 것 같으니까 우리 요 힘 받아서 또 올라가시죠 이제. 아, 저 근데 네. 방금 산딸기에서 좀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같이 노래를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 기운이 제대로 쏘주셨네. 네. 좋죠 네. 노래. 같이 네. 노래 만들어봐요. 레드베리 그게 생각나서 조금 베리베리 막 이런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뭔가 말이 그냥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트렌디한 느낌.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어머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또 빨간색이니까 레드. 네 맞아. 레드베리 이렇게. 레드베리. 네. 어,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어. 와.
코드 됐고. 뭐 승준이랑 민철이는 그냥 기본 비트만 너무 많이 과하지 않게 정신없이 뭐 이런 식으로 반주를 깔아볼게. 대신 1, 2, 3. 그냥 마지막은 싹 풀자. 와, 간단하게 노래가 뚝딱뚝딱 만들어지네. 아니 근데 선생님 저는 뭐 해야 돼요? 여체 역할을 가만히 서 있기가 좀. 그럼 가만히 서 있으면 좀 그러니까. 네, 네 뭐 아까 하신 대로 딸기를 계속 드실. 딸기 좋다. 맛있던데. 음악에 쉬는 시간에 제가 다 따먹어가지고 더 이상 먹을 딸기가 없어서 그럼. 근데 이제 노래 끝나면 바로 랩으로 가죠. 아 랩 좋다. 랩. 즉흥 랩으로. 즉흥 랩 프리스타일. 어, 사람들을 당황시키는 재주가 있어. 어 이것들 봐라. 네. 아, 그러면은 댄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댄스요? 네. 아 댄스 한번 열심히 주세요. 댄스. 댄스 부탁드립니다. Let's get it. 네. 가볼까요? Let's drop the beat. 1, 2, 3. 끝난 거예요? 네. 네. 아 약간 삘 받았었는데. 진짜 한 번 더 갈까? 네. 베리베리베리 너무 좋아해. 레드베리베리베리 체리베리베리. 네. 벌써 입에 맴도는데요. 아니 확실히 신나는 음악이 있어서 그런지 조금 덜 힘드네요, 그래도. 네. 나를 정신없이 잠깐만. 어디서 좋은 향 안 나요? 나는 것 같아요. 자세히 맡아보세요. 마음을 비워내면은 자연의 향기가 느껴져. 가까이서 한번 맡아봐요, 재훈 씨. 향이 어떤지 우리 멤버들한테 알려줘. 오 좋은데요? 네. 오 맡아봐. 아, 달달한 향 나는 것 같아요. 진짜 달달해요. 그런 게 빨아먹어. 꿀 맛나. 옛날에 아기 때 먹었던 그 나팔꽃 비슷하게 생긴 그거. 자 한번 먹어봐요, 재현 씨도. 살짝 단맛 느낌. 바로 딱. 네. 우리 거의 오늘 산에서 배를 채우는데. 어떤 기운도 나게 하는 것이 음악의 힘일까요? 청춘들의 음악 이야기는 제주의 푸르름을 닮아갑니다. 올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지쳐도 올라오시니까 되게 좋죠. 네, 정말 좋았어요. 집에서 보는 거랑 달리 올라오니까 맑은 공기 마시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지치긴 해도 기분이 진짜 좋아요. 근데 나는 무엇보다 우리 노래했던 재훈 씨도 걱정이 되지만 계속해서 기타를 치고 하던 우리 영웅 씨 괜찮죠? 용케 살아있으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신께 감사해야죠. 예, 그럼요. 네. 좋은 풍경도 볼 수 있고. 네. 우리 영길 씨는 어땠어요? 네, 오랜만에 탁 트인 공간에 오니까 네, 머리도 좀 환기되는 것 같고 저 이제 연습실에만 있다가 이제 꽃향기 같은 것도 맡아보고. 우리 막내 승준이 씨는 어때요? 네, 바다를 앞에서만 봤었는데 산 정상에서도 보니까 되게 이쁘네요. 저 좀 기분이 새롭습니다. 평소에 이런 오름 잘 타나요? 절대 안 갑니다. 그죠? 그런 거 같았어, 느낌이. 예. 네. 안 가요. 예. 네. 딱 걷기 싫어하는 그 느낌이 뭔가 났었어요. 예. 네. 그래도 뭔가 이게 힘들게 올라온 만큼 정상에서 딱 내려다보니까 가슴도 트이고 네. 연습을 진짜 이런 데서 하면은 악상이 막 저절로 떠오를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정말. 공기도 좋고. 네. 딱 지금 이 순간에 어울리는 곡이 있네요. 아, 뭐 또 떠오르신 게 또 있어요? 네, 저희 노래 중에 지금 이 순간이라고. 아, 꽤나 홍보네요.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아, 가시죠. 역시 리더다워요. 네. 가봅시다. 가봅시죠. 아. 지금 이 순간 시작해. 번쩍 들어 하늘을 향해 닿을 수 있게 모두가 바라고 바란 시간이 그댈 찾아오면 우리
함께 노래하자.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도 여기 진심을 담고 소원 한번 적어봅시다, 가라씨. 꾹꾹 눌러 쓴 소원들. 이들은 어떤 소원을 담았을까요? 소원들 다 쓰셨어요? 네. 아, 뭔가 말 붙이기 힘들 정도로 너무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소원들을 쓰고 계셨던 것 같은데, 우리 영욱 씨부터 한번 어떤 소원 썼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디오디오 항상 건강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재훈이 연애하길 이라고 썼습니다. 재훈씨가 지금 연애를 안 하고 계시는구나. 네. 근데 소개팅이라도 좀 시켜주면서 저런 얘기하면 덜 미울 텐데. 그렇죠. 아, 네. 재훈이가 소개팅을 안 받아가지고 또. 아, 그래요? 네. 근데 확실히 연애를 하면은 이 노래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죠? 네. 항상 기분이 좋아요. 항상 기분이 좋기 때문에 네. 뭐든 해도 잘 되는데 연습, 그 뭐 다른 연습량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든지 또 일장이 일단 있죠. 아, 네, 그렇죠. 네. 두 번째 우리 승준 씨, 막내 우리 승준 씨 어떤 소원 적으셨어요? 저는 자동차가 갖고 싶어요라고 적었어요. 아, 저는 처음에 저는 아직 저는 굉장히 비장. 뭐 비어 디오드의 리더가 되고 싶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지 않았어요? 네. 저는 자동차 면허는 있으세요? 면허 있었습니다. 있었다. 아, 면 취소됐구나. 아우, 면 정지. 취소 어떤 이유로? 아니 뭐 어떤 뭐 이유로? 죄를 지으면은 이거 방송 못합니다. 아닙니다. 예. 네. 뭐 사연이 있었어요? 아, 제가 기능까지 땄다가 너무 열심히 DOD를 하다가 도로 주행을 못 봐서. 아, DOD요 때문이다. 아, 네. 아, 우리 탓에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여자친구가 없는 탓이 디오디오 때문이고 면허가 없는 게 디오디오 때문이고 그러면서 다람은 참 좋은 그룹이에요. 네, 네. 아, 알면 알수록 신기한 그룹입니다. 네. 우리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 영길 씨 어떤 소원 빌었어요? 아, 저는 이제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라고 적었어요. 아,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군요. 야. 영길이가 이제 쓴 소원처럼 진짜 지금처럼 행복할 수 있게 서로 음악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걸어서 저도 참 좋았던 것 같고, 무엇보다 차트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하는 멋진 디오디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살랑살랑 간지럽히는 간드러지는 꽃들의 애교는 내 마음을 사르르르 녹아들게 만들어. 한 폭의 명화 훌륭한 풍경은 나를 사로잡기에 충분한. 향기에 취해 풍광에 취해 나는 너에게 취해 너무나도 황홀해. 답답한 일상을 모두 벗어던지고 너와 나 우린 함께 떠나갈 거야. Hello 올레, Hello 올레, 우리 모두 함께 불러. Hello 올레, Hello 올레, Hello 올레, 너와 함께 소리 질러. Hello 올레, Hello 올레, Hello 올레, 너와 함께 하는 우린 Hello 올레. 모두 사랑하는 해.